마치도록 논의했으면 좋겠고, 주택보호 적용 대상 물건이 주택인데 이 주택을 건설하고 건설 후 공급할 때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해 가지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자. 그리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건설할 때 한두 채 건설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 이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단독주택은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은 주택법을 넘어서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좋습니다. 기숙사는 아닙니다. 주택. 주택보다 보면 주택은 여섯 가로 줄은다. 이것도 아시고. 이러한 주택을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을 쓰는데 최소 30호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고야 한다. 공동택은 세대 말 쓰는데 30세대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야 한다. 그때는 그걸 건설해서 공급하는 자를 주택건설 사업주하고 그 자가 이런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걸 작성해서 제출을 통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걸 사업계획서라 하고요. 이때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은 이 승인권자가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께서 60인에 검토해서 승인을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 승인으로 나갔다, 사업, 계획, 승인,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바로 사업에 이제 착수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착수 기간은 몇 년을 두고 있을까요? 오, 좋아요. 조용한 줄 알았더니 알고 계셨네요. 자, 난 잠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었네. 자, 5년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 건축법은 건축을 받고 2년, 공장은 3년, 착수 기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 이런 거 했는데, 주택법은 5년이다. 이거 정말 맞아요. 중요하고, 5년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받았던 건의 규모가 이렇게 600세대 이상이 단위다. 그러면 한 번에 건설 분양할 때 미분양 속출하면 자금줄이 여기 묶여버리거든. 그럼 부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걸 109, 209 나눠서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시장에서 승인 고시 받으면 109는 5년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209는 2년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최초는 몇 년? 5년, 209 몇 년, 2년. 다만 이 5년이라는 기간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착수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제 착수할 때는 신고하고 들어가거든요. 착수합니다라고 신고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언제 들어갔는지 압니다. 그래 이제 들어가가지고 공사했다 합시다. 이렇게 쫙 해서 아파트 지었다. 이렇게 주택 지었다. 공사가 끝났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걸 사용하고자 할 때, 이때 여기 공사 착수하고요. 입주자를 모집해요. 뭘 모집한다고요? 입주자 모집합니다. 이때 이 사업을 하는 자가 바로 민간 사업시행자다. 민간 사업주시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해도 되죠라고 승인청해야 돼요. 뭐 한다고? 승인청해. 그래. 해도 됩니다라고 승인을 내준대. 이때 승인권자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이네들한테 승인청에서 바로 모집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한 자가 국지공일 수가 있거든. 국지공하면 공공사업체라고 그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 지방공사. 이네들이 할 때는 모집할 때 모집 승인받지 않습니다. 알겠죠? 모집 승인받는 거 아니다. 이거 그냥 이네들은 그런 절차 필요 없다. 모집 안 되고요. 근데 이 입주자도요, 여기 주택 봐봐. 주택의 입주를 모집할 때는 입주 모집 승인시에 승인받아야 되는데, 민간 사업주체는. 근데 그 단지 내 복리설 있잖아요, 복리설. 뭐라고?
복리시설이, 복리시설이 뭐냐면은 바로 근린사설 상가. 그 단지 입구 보면 주택단지 입구 보면 상가 있죠. 그런 것들을 근린사설이라고 그래. 이것도 복리시설이거든. 또 유치원 건물을 그 단지에다 세울 수도 있어. 유치원 건물. 이런 것들이 이런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요. 바로 모집합니다라고 신고하면 돼. 신고. 뭐 만든다고? 신고. 근데 그자가 국지공이다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다. 승인도 신고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새겨두시고. 자, 아무튼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바로 공사 진행해서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면 이제 그 분양 대기사람, 대기 중에 입주자, 입주 예정자겠죠. 그네들 이제 와서 살아도, 살도록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된다고요? 사용검사. 사용검사 밖에서 신청합니다. 이때 사용검사 신청을 누가 하느냐? 사업을 끝냈던 사업주체. 근데 그 사업주체가 중대 부도 나가지고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시공 보증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공 보증자가 있었다면 이자가 잔여공사 끝내고 이자가 신청해서 받아가면 되고요. 이자가 애당초 없었다, 이자가 있었는데 부도 나서 사라졌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 얘네들이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예정자 대표를 구성해 가지고 시공자 선정해서 잔여공사 끝내게 한 다음에 그네들이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고요. 또 이 공사를 맡아서 지금 하던 친구가 시공자인데요. 시공자가 이 사업주에게 공사 다 끝내서 바치려고 했는데 바친데 이 친구가 정당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죠. 미지거리고 있네요. 법적으로 시공자가 직접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를 받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검사 신청에 들어갈 때에 누구한테 하느냐? 사용검사권자한테 합니다. 사용검사권이 누구냐면은 그 단지 소지에 관한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구청장,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 이네들이 사용검사권자예요. 그네들한테 사용검사 신청하면 며칠이면 답이 나오느냐? 오, 대단하시다. 15일 맞습니다. 15일에. 그래, 15일에 상검사를 만약 오케이 해서 이렇게 했다 합시다. 사용검사를 내주면 이제 그 입주자들 들어와서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이 공사가 진행될 때 이렇게 일단 한동 완성 또 한동 완성 아직 다 끝나면 멀었어. 그때 이게 완성된 부분만 사용하고 싶다 그때는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뭘 신청하셨다고요?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으신데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주택의 경우는 단독택은 한동 두동 공동택도 한동도 이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주택건 사업은 동별로 공사가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주택건 사업 중 대공동택은 아파트 한동만 세우더라도 500세 1000세가 들어가는 큰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세대별로 공사 끝나면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뭔 별로도? 세대별로. 오, 좋아. 세대별로. 그리고 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의를 조성하게 될 때, 이 대의를 조성을 하게 될 때 그 면적이 1만 종부터 이상이다. 그럴 때도 바로 사업 계획서 작성해서 이렇게 해서 승인 신청해서 받는데, 이거 공사가 다 끝나서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통째로 다 끝나면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서 사용하면 되고 주택을 건설하면 되는데 이 사업장이 커서 1구에 나서 구역별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구역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주택을 건축에 들어가도록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대지 조성사업은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주택법, 주택법. 이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자 이겁니다. 먼저 용어 정의에서 여러분들은 주택의 뜻을 꼭 아실까? 자, 교재 보시면 주택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넘어가서 보면 주택의 뜻이 460. 8페이지, 9페이지 나와있죠? 주택의 뜻을 꼭 새겨두실 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의 세대원이 잠깐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가 그렇게 돼도 주택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이 토지 주택의 개념에 포함될까 제외될까? 오, 이거 가지고 두 번 냈어요. 부속된 토지가 없으면 어떻게 주택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부속된 토지도 주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주택은 크게 단독하고 공동 구매한다. 이거 받으시고 이때 단독은 세 가지 했다. 단다다,
공동태 세 가지 있다. 아연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 뜻은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공부할 때 했으니까 통과해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민영주택이 나오고 넘어가서 국민주택이 나오는데 이것도 꼭 알아주세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 그 주택법 크게 단 아니면 공이 있어요. 이것도 바로 다시 자금에 의해서 두가 나라예요.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민영주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국민주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중주택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어. 아파트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어. 이해되죠? 그러면 국민주택이 뭐고 민영주택이 뭐냐. 먼저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뜻이 그래. 국민주택 등을 제한주택. 그러면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에요. 그럼 민영주택은 무엇을 알아야 정확하게 뜻이 드러나냐. 국민주택을 알아야 민영주택 뜻이 드러나겠죠. 뜻이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주택을 알아야 되고 이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하게 되는 아주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에요. 뭐 누구에만 준다고요?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이 뭐냐?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에다 넣고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런 경우 수가 있다라고 되어있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다음에 바로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네들이 이렇게 건설했어. 건설 뭐였다고요? 건설이 건설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주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네들이 건설한 주택 중에서도 바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만 무엇에 해당해야 된다고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만 네? 규모.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이거 아셔야 되겠죠? 또 바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 이걸 재정이라고 그래.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건축했어. 계량했어. 계량. 건축하던 계량했던 그런데 이 계량했던 주택 중 역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만 알겠죠? 무엇에 해당하는 것만?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또 이 국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립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 있거든. 이 기금을 정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이 자금을 주어받아서 건설하든 계량하든 그런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이제 국민주택 규모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그래. 수도권은 바로 이 단독택은 단독택가 허라고 했죠. 단독택은 허, 공동택 세야만 쓴데 이때 1호 1세당 주거 전면이 무조건 얼마여야 되냐? 85. 그렇죠.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무조건 85 좀 돼야 돼. 그것만 국민주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최대 100조부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국가가 수도권에서 건설한 주택이에요. 그런데 주거 전용 면적이 100이다. 국민주택 아닐까? 아니요. 그건 뭘까? 민영주택이야. 오 좋았어 좋았어. 대단하시다. 그럼 이제 됐어. 여기까지 하면 됐어요. 자 좋았어. 그걸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3번 이 세대 금융 공동택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되기로 약속된 상태니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알겠죠? 세대 금융 공동택 꼭 알아셔야 됩니다. 자, 그거 보면은 이 세대 금융 공동택은 공동택이지 단독택 아니에요. 우리 단독택 중에 봐봐요. 다가구라는 게 있거든. 다가구. 다가구 주택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주인양만 하나예요. 건물주는 하는데 여기에 19개까지 세대구문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때 세 들어온 사람들은 소유권은 인정받지 못해. 그래 세만 들어와서 월세 같은 거 내고 살죠. 그때 이분들이요 세 들어왔던 사람이 이 건물주한테 주인한테 이 부분만 나한테 소유권 좀 인정해 주세요. 구분 소유권 넘겨주세요.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알겠죠? 법적으로 소유권 하나밖에 인정 안 되거든. 구분 소유를 인정 안 해. 그런데 이 세대금융 공동택은 이런
단독태 결정인 다가구 형태의 모습을 공동태에다 접목을 시키자는 겁니다. 접목을. 어디다? 공동태에 있다. 그게 바로 세대분 공동태계. 여기서 힌트가 보여요. 보세요. 세대 구분형 공동태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셋자 앞에가 1이 숨어 있거든. 한 세대를 구분한 거예요. 몇 세대를? 그래. 한 세대를 구분했단 말입니다. 한 세대는 구분 수익은 몇 개 인정될까?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 애당초 지금 건축공사를 해서 아파트 건설한다고 하십시다. 101동 101호 집이 있어요. 101호 집을 만드는데 애당초 설계될 때 세대 구분형 공동도 설계한다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 승강로고 해. 여기서 승강에서 내려오고 자,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한 세대 지금 한 세대를 구분해 이렇게 구분해. 이 한 세대의 전용 면적은 200점트라 가정해 봐. 200점트면 주거 전용 200점트면 평수 말하면 60평. 몇 평이다고? 60평. 그래 60평짜리를 지금 한 세대로 꾸며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이걸 구분해. 그걸 세대분 공동태라고 그래. 이해되죠? 그래 애당초 이렇게 건설할 때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 이걸 각각 세분된 공간마다 6평으로 한다. 그러면 몇 개까지 쪼갤 수 있을까? 60평짜리면 10개까지 쪼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아무튼 10개 쪼갰다 가정해. 10개 쪼개가지고 이걸 분양받은 값이다. 이걸 6억에 분양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값이 혼자 사는 몸이라면 혼자 여기서 하면 되지. 10개까지 굳이 차지할 필요 없잖아요. 혼자 잠자는 몇 평을 자기가 차지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9개는 이제 세 내가지고 월세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거든. 이해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근접한 곳에 바로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면서 세를 나눠도 되거든요. 이때 세대분양 공동태를 건설할 때 기준이 있어야 세대분양 공동태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건설하는데 그때 모양새는 야 각각 그 구분된 공간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하나 들어 부엌도 넣어주고 욕실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현관 넣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넣어주라고? 현관. 그래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지에 지금 주택단지 1000세대를 900세대를 건설한다 합시다. 900세대를 건설할 때에 900세대를 다 이렇게 세대분용 공동도 넣어버리면 바로 세대수는 900세대인데 한 세대마다 이렇게 10개를 쪼개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가 그냥 너무 들어가서 난할 거 아니에요. 그 단지에 주차난도 발생하고 그러면 한 세대를 10개를 쪼개버렸다. 그러면 900세대를 10개 쪼개면 어떻게 될까? 와, 엄청나네. 구천세 맞나요? 그냥 믿고. 자, 구천세대가 가죠. 그러면 구천세대가 바로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 주차난이 발생하고 베리베리 사람 다 들어와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야, 다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되고, 이 단지에 900세대가 들어간다면, 900세대 3분의 1 가면 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중요해. 얼마까지만요? 3분의 1. 그리고 이 3분의 1의 이 면적이 그 단지 900세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대비 그것도 3분의 1 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 알겠죠? 네. 그리고 이네들 새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주냐면 눈치 안 보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하나도 현관, 욕실, 부엌, 방 넣어준대. 근데 이 갑이란 사람이 바로 욕실 닮은 할머니였어. 할머니는 아니네. 요즘 60살은 그냥 아줌마라고 할까? 그냥 아무튼 여사님이라고. 여사님. 좋은 말 써야 돼. 여사님. 그래. 여사님이 있는데 여사님이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구분 세대분 공동태. 이거 아까 상당히 비싸게 사는 거예요. 세입자 9명 받아가지고 월세 한 달에 이거 각 한 명당 바로 50만원씩 받는다 합시다. 그러면 5억 45, 아니 50만원 너무 싸네. 60만. 60만 받아서 6고 54, 540만 들어오죠?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여사님이 남자를 만났어. 혼자 살다가. 이 남자는 89세예요. 할아버지. 그랬는데 이 사람 돈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400을 가지고 있어. 400. 혼자 살아. 혼자. 또 이 사람도. 그래서 이분이 그래. 자기야 다 쫓아버려. 이거 월세 540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 돈 엄청 많아. 나 죽으면 네가 다 가져 이 돈. 그래서 둘이 살자 해서 알았어요. 다 보낼게요. 그럼 이렇게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부 변경 용도로 이 벽은 경량 구조의 벽을 넣는다든가
언제든지 통합 관하도록 연결물을 넣어야 돼. 설계할 때. 알겠죠? 그게 나옵니다. 언제든지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물을 넣는다든가 경량 구조의 벽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이때 여기 아까 그냥 새 나눴을 때 여기에 새 들어 산 사람이 오, 나 이거 정말 좋다. 이거 편하고 좋다. 이거 쪼갰으니까 얼마 안 되겠지. 주인한테 이것만 나한테 팔아요. 1억에 이렇게. 이게 지금 6억에 분양받았답시다. 이것만 그냥 내가 비싸게 1억에 살 테니까만 줘. 이거 구분 수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야 돼. 알겠죠? 이게 중요해.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수요는 할 수 없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이렇게 건설하는데 900세를 넣는다. 그러면 이 세대수가 몇 세인지 따라서 여기다 집어들 복리스로 크기도 달라져요. 뭐 복리스린 경로당 같은 거, 또 어린 오타 같은 거, 또 부대스린 주차장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거든. 그럴 때 이렇게 세대 그냥 공농토로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10개로 쪼개겠다. 그때 10세대로 계산할까? 그냥 세대 구분과 관계없이 한 세대로 계산할까? 그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통해서 아까 그런 것들을 설치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것은 세대 구분과 무관하게 한 세대로 계산한다. 여기까지 알면 끝이야, 이거. 간단하죠? 할 게 없죠. 키포인트는 뭐예요? 구분산은 할 수 없다. 하나. 3분의 1, 3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여기 구분된 공간마다 각각 한 세대로 계산하는 것이라 구분된 공간과 관계없이 한 세대로만 계산한다. 여기까지. 이건 키포인트. 알겠죠? 이건 신규 주택으로 건설할 때고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여기 이거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만들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일산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1기 신도시 만들 때 1기 신도시 만들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가족 구성들 보면 남도 대가족도 많았어. 엄마, 아빠, 부부, 애들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 집들이 있었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땠어? 주택 여러 개 사기 힘들잖아요. 그 하나 받아서 같이 산 게 낫겠죠? 그리고 방을 이렇게 다섯 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엄마, 아빠 모시고 부부 살고 얘기들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평수가 커요. 일산에 이렇게 신도시 보면 50평, 60평, 막 70평 이런 게 수두룩해. 근데 그때 이제 30년 세월이 흘러서 애들 다 키워서 독립 결혼해서 보내버리고 엄마, 아빠 살고 계셨는데 모셨는데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부부만 살고 있잖아요. 부부 중에서 또 연세 많으신 배우자는 한 분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혼자 살 수 있죠? 자식들 나가고 독립해서 그러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했어. 이 기존의 공동택을 이런 식으로 좀 세대 구분 공동택 해가지고 월세 좀 받아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서 그걸 세대 구분 공동 설치 기준 해가지고 이거 건설이 아니야. 설치 기준을 법에서 마련해서 법 적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건 작년 재정도 만들었어. 알겠죠? 이때 그러면 기존 것을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복도 그 엘리베이터 내려온 입구에 여기 들어와요. 출입문 있어 이 집에. 이때 세대구역 공동토를 기존 것 설치하려고 한다. 그때는 몽땅 여기다 세대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기존 세대까지 포함해서 두 개까지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중요해. 기존 세대에서 포함해서 몇 개까지 쪼갤 수 있다고? 두 개. 막 아홉 개 이렇게 안 돼요 이건. 그게 키포인트야. 그래서 봐보세요. 그러면 겨우 입구에 있는 방 하나 독립시켜가지고 여기 구멍 뚫어서 독립된 출입문을 만들어줘야 돼 이때. 뭐 만든다고? 독립된 출입문. 그리고 여기 방 당에 있고 욕실, 부엌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 의무상에. 그렇게 한다면 해라 라고 법에서 허용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세대에서 다 몇 개까지만 할 수 있다고? 아니 기존 세대 포함해서 이거 두 개. 이거 하고 두 개잖아. 이거 해서 두 개 되잖아. 기존 세대 포함해서 몇 개까지만? 두 개까지만. 그래. 이렇게는 되겠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아까 이 단지에 지금 이 주택단지에 900세대가 이미 살고 있어. 30년부터 그때 900세대 모두 다 이렇게 두 개씩 기존 세대하고 하나 만들어서 두 개씩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그 단지에 900세대인 것이 1800개로 늘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뭐가 발생? 주차난이 발생 엉망이 되죠. 그래서 야 그거 다 안 되고 그 단지 900세대 중 바로 얼마까지만 허용하느냐? 10분의 1까지만. 얼마까지만? 10분. 900세대의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90세대죠? 90세대를 먼저 하면 끝이야. 누가 했든. 알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그 단지 지금 900세대라고 가정했다.
근데 10동 있어. 그 단지. 몇 동 있다고? 10동. 10동이니까 1동, 2동 해서 10동 있는데 각 동의 모양새가 90세대예요. 90세대. 몇 세대다고? 90세대. 평수가 큰 집이어가지고 90세대 구성돼 있어. 그러면 아까 900세대 중 10분의 1만 해라고 했잖아요. 너무 안 된다고 했죠. 그때 101동 사람이 누가 하니까 쭉 따라 해버렸다. 그러면 90세대 다 차버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각 동에서는 3분의 1 넘지 말라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 넘지 말라? 3분의 1.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 전체는 얼마 넘지 말고? 10분의 1. 각 동별선 얼마 넘지 말고? 3분의 1. 그러면 여기 1동 사람이 먼저 했는데 90세대 중 30세대가 했다면 남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이거 알면 끝이야 이제. 끝났어. 자, 기존 세대 포함해서 몇 세대 가면 쪼개라? 두 세대. 그리고 전체 그 단위의 전체 세대들이 얼마 넘어간다? 10분의 1. 각 통별 얼마 넘어간다? 3분의 1.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훌륭합니다. 그러면 문제 나면 마치게 됐다. 꼭 알아주세요. 이제 금방 했던 것에서 나옵니다. 한 문제. 그 다음에 이 도시 생활형, 도시 생활형 주택 있죠? 도시 생활형 주택. 보고 계세요? 이것은 언제 도입했느냐면은 도시형 생활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명박 정권을 도입했어요. 그걸 다 써네. 이명박 때 도입. 언제 도입했다고? 그래, 이명박 대통령이 도입했는데 그때 매년 출제했어, 매년. 매년. 왜? 자기 정권에 도입하면 하거든. 지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명박 대통령 하고 있어, 안 해? 안 해죠. 그러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겠어. 적어. 그러나 이 출제원이 또 그때를 생각하면서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키포인트는 세 개 잡고 갑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첫째, 300세 미만일 거. 보고 계셔요? 그리고 바로 도시겠다면 건설할 거. 써봐. 무슨 저? 도시형.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할 거. 세 가지를 충족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또 한마디 더 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 이명박 대통령실에 이거 특혜 준 겁니다. 야, 이것 좀 많이 만들어 팔아라. 우리가 대신 법적으로 너네들 사업성 높여주겠다. 분양가 높게 정해서 팔아먹으리라. 이렇게. 알겠나요? 왜? 이건 주로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을 구입해서 건축했거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꼭 알았어요.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고 지가 높게 건축 그 가격을 적용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도록 허용받는데, 그러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아까 300세 미만이고 도시에다 건설하고 군주택 규모 이하해야 된다. 이렇게. 자, 이 도시에서 군주택은 최대가 85예요. 85. 그래서 각 세대당 전용면적은 85 초과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어. 그게 머릿속에 이해가 됐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각 세대당 전용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85. 이거 딱 새겨두세요. 그 다음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뭐냐. 주택단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연립주택 든다 그러면 단지형 주택. 단지 조성해서 여기다 다세대 든다 그러면 단지형 다세대. 단지 안 만들고 땅 그냥 사가지고 밀어서 이렇게 진다 그러면 원룸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원룸택이 건설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 여기 연립택, 단지형 연립택, 단지형 다세대는 각 세대에 방 두 개씩 넣어준 거예요. 근데 원룸택은 방 하나 넣어준 거예요. 차이가 있어. 알겠죠? 자, 이때 이 또 이명박 대통령실이야. 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들 때기는 연세대 부추겠다. 원래 연립,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밖에 안 되는데, 야, 이걸로 만들면 5층 가죠? 이렇게. 그래도 그냥 아파트를 하지 않겠다. 알겠죠? 몇 개까지 지을 수 있다고? 5개층까지 알아주시고. 이제 그런 것은 시험에 나올 동 말 동하고 나온다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주택 알아야 돼.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원룸주택. 이것만 딱 하면 돼요. 나올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 원래 정권이랑은 다 그래요. 출제원들도 정권 속성을 감안해서 출제하지 그냥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들이 아니고. 아무튼 그래도 보겠어요. 이 원룸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 중 방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각 세대당 전염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로 해라고? 50 찾았나요? 그걸 딱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각 세대당 전염면적이 35제곱미터 미만이면 욕실 부엌을 제한 나머지 공간 꼭 하나를 만들어야 돼. 공간을. 다만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 공간으로 해도 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보고 계셔요? 그거 모르면 꽝이에요. 하나만 해. 그리고 각 세대는 절대 지하층에서 하지 말라. 이 정도 봐주면 되겠어. 지하층은 바로 햇빛이 안 들어가가지고 주거 공간으로서는 최악의 조건이 돼요. 곰팡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 금방 이어합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가거든. 곰팡이라는 균이잖아요. 균. 그래 지하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습기 차서 바로 곰팡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지하층에다 넣지 마라 이렇게 법에서 규정합니다. 지하층에다 만들어서 주택을 팔아문다 그러면 산 사람 누구겠어. 결국 없는 사람이 안 돼. 없는 사람 사겠죠. 싸게 그거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건강 누가 챙기냐 말이에요. 그래 없어서 그래 서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절대 지하층에 따른 지하에는 각 세대는 절대 지하에 설치 말라라고 규정합니다. 그거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원룸택은 바로 도시에 있는 땅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 300세대 미만이야 되니까 아무리 세대 쪽에도 299세대가 최고예요. 미만이니까. 그리고 각 세대당 전염이 아까 50점대 이하라고 했죠. 50점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 분양을 했건만 미분양을 속출해 가지고 100세대 남아 버렸다. 그럼 이거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인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관리인이 가족이 4인 가구에다 애들까지 있었어. 이렇게 여기 가서 살 만한 집이 없잖아요. 방 콩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놈들이 가서 관리하려면 방이 큰 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해서 법에서 야 85제곱미터 초과한 거 한 세대 넣어도 돼. 이렇게 몇 제곱미터? 그래 몇 세대를 넣어도 된다고? 한 세대. 그렇습니다. 그거 그때는 허용한다. 그거 찾아가지고 체크해요. 찾았나요? 자 그게 중요해. 그래 이 도시형 생활택인 원룸택을 칠 때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함께 건축해도 된다. 이 정도를 받으세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13페이지 5번에 부대시설하고 봉인시설을 구분해서 꼭 알아주십시오. 부대시설 봉인시설 찾았나요? 거기에 부대시설 중 다 보지 말고 수업시간에 체크하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도로, 끝. 다른 거 보지 말고. 2번 봉인시설, 1번 어린이노트, 그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노설, 경도단, 끝. 다른 거 보지 말고. 찾았나요? 네. 넘어가요. 넘어가시면 475페이지 나올 거예요. 리모델링. 예. 이 리모델링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꼭 시험에 나온다. 리모델링은 지금 리모델링 앞에다 주택법 이렇게 써놔요.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까 합니까? 그래 그따 써놔요. 그거 볼 때마다 나는 주택법에 리모델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때도 공부했죠?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은 리, 증, 대, 개, 개까지 나왔어요. 개. 증축, 대승, 개축. 근데 주택법은 바로 리, 증, 대로 끝나요. 대. 개축은 들어가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 건축법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나 있었잖아요. 근데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주택 중에서도 공동택만 적용하는 거예요.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주택 중에서도 뭔만? 공동택. 그래 이 공동택은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공용부분이라고 해요. 공용부분. 공용부분. 뭐라고 한다고? 이런 공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혼자서 이거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합의하에 리모델링 하자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 단독택은 주택법상 단독택은 집주인이 알아서 고쳤으니까 그건 여기서 적용하지 않아.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무슨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공동택 이렇게. 그리고 행위는 두 가지 있다. 대순하고 증축. 개축 아니다. 이걸 구분하십시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리모델링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꼭 시험에 나오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 공동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다고 했죠. 이거 건설할 때 그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법상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받아 건설해요. 그리고 3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주로서 건축법상 건축업 받아가지고 건설해서 사용 승인받고 분양해서 팔아먹든 자기가 이용하든 그러는 거예요. 세대수에 따라서. 알겠죠? 그때 이 공동택
바로 주택법 따라 탄생되어 사용할 때는 사용검사 받아야 되고, 건축법 따라 이것 받아서 끝날 때는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용어가 좀 달라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경우는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받아서 임시다. 그래 이제 이 공동택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 사용검사,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사용하게 되면 노화되죠? 기능이 쇠약해지죠? 노화학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크게 고치자, 이걸 대수사. 또 확장공사해서 이용하자, 증축. 이걸 리모델링 합니다. 알겠죠? 자, 이때 그 주택법상 리모델링 할 때는 좀 사용하고 고쳐야 돼. 그래서 경관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야, 공동택 대수인 리모델링 하려면 10년 지나야 돼. 증축 15년 지나야 돼. 이렇게 규정합니다. 몇 년? 10년, 15년. 알겠죠? 다만 이 시도조례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범해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기간이 차야 돼. 그래야 증축할 수 있어. 이 증축은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 바로 이 기존에 15년 이내 분양받을 때 각 세대한 전용면적에 근데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20평짜리 했다. 20평. 전용면적에 20평이 약 60제곱미터죠. 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하고 85제곱미터 또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그 큰 것이 있고 적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기존의 전용면적이 너무 좁다. 그러면 복도형이면 복도 다 털어버리고 확장공사할 수 있어. 이걸 수평증축이라고 그래. 수평증축. 뭐라고 한다고요? 수평증축에 이렇게. 이때 수평증축할 때는 기존 주거 전용면적이 얼마 이내 까면 가느냐. 원칙은 얼마냐. 거기 봐봐. 30%. 얼마요? 30. 그래. 기존의 전용면적이 100이었다 그러면 100에 30은 바로 130까지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었다 그러면 40분까지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좀 키워라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세대수 증가도 할 수 있어. 뭐 따졌다고? 세대수 증가. 이거 보세요. 원래 그 단지에 아파트가 15년 이내 공급될 때에 10층으로 끝났어.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돈이 많이 들어와서 야 우리 각 세대당 1억 써도 되는데 1억 갖고 부족하니까 여기다 올려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분양을 팔아먹자. 그 돈 버텨서 같이 쓰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걸 수직증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수직증축에. 이때 수직증축은 허용되는데 이때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다. 그럼 몇 개층가 열리시냐? 3개층. 15층, 14층 이하다. 근데 그러면 2개층. 보겠어요? 자, 이때 이렇게 함으로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있게 돼.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있게 됩니다. 그때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 대비 15%까지만 가능해. 그러면 기존에 그 단지에 100세대 있다면 15세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1000세대면 150세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15%라고 그래. 몇 퍼센트라고? 15%. 자, 그리고 공용 부분은 그 공동택 내에 경로당 같은 걸 공용부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별동증축. 여기까지 알아주시겠어. 이때 문제는 세대수 증가가 있게 되면 봐보세요. 세대수 증가가 있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도로가 사람 수가 많이 그 단지에서 생겨서 차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교통량이 증가해서 도로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수립해서 시행하게 된 것을 리모델링 기본기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리모델링 기본기를 한다. 그래 가로 2번 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에 대하여 도시감일 이주수의 집중 등 이것들 체계로 관리하기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39페이지 극선으로 쓰여 539페이지 보다 구체로 확대해서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오겠습니다. 535페이지 찾았나요? 539페이지 미안해요. 539페이지 찾나요? 거기에서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오겠는데 539페이지 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특광대도시장이다. 그네들은 몇 년마다 수립하느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그란 2번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의사 인정하면 그때는 수립해야 되지만 그런 말씀 없으면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면
바로 수립 절차 나옵니다. 수립 절차 보면 이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 얘네들은 14 이상 주민을 공람시키냐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여기 있는데 지방의 의견 듣기 위해서 이 개관을 보내면 며칠 내 의견 시합니까? 30일. 그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어요. 14하고 30일을 가로쳐가지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로 오른 거 이렇게 한번 출제한 바 있으니까 가볍게 받으시고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 보면은 특광 대도시장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 결과 반영하든가 5년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증축형 리모델링 나옵니다.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자 이때 증축형 리모델링은 몇 년이 지나야 가능합니까? 아까 15년이죠.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골격이 썩을 수가 있어요. 노화돼가지고 잘못 붕괴됩니다. 공사할 때. 그래서 야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할 때요?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그거 하나 딱 봐주시고 넘어가 봐요. 넘어가셔서 보면 542페이지 가로 2번 이 안전진단을 실시했네요. 그랬는데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허용해야 되겠어? 못하게 막아야 됐어요. 못하게 막아야 됐죠. 붕괴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밑둥을 완전 밀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재건축사업이라고 그래. 재건축사업은 무슨 법에 따라 이루어지냐? 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한다든가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리모델링 허가를 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하에서 안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가지고 큰 4번 리모델링 허가 해가지고 이 파트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만약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못 받는다? 허가. 그래 허가 받을 때 누구한테 가느냐?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갑니다. 보고 계신가요? 그래 이때 시장에서 구청장에 갈 때 그냥 갈까? 서류 준비해야 될까? 서류 준비해야 돼요. 어떤 서류냐? 그 박스 안에 보면은 그 단지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 입주자는 주택 소유자를 말하고 사용자는 세입자를 말하고 관리처는 소유자를 말해. 관리사무장. 이네들이 연대해가지고 할 때는 전체 동의가 필요해. 줄 거예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잘 안나요? 그리고 2번 리모델링 주택자를 만들어서 리모델링 주택자를 추진할 때는 바로 밑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할 때는 전체 구분수사 및 의결권을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통별 구분수사 및 의결권을 50% 이상의 동의 받고 한 동만 리모델한다. 그때는 밑에 줄 동을 리모델할 때는 그 통에 구분수사 및 의결권을 얼마? 각 75% 동의를 받아서 되면 리모델 허가를 받아 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입주자 대표 측에서 나서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주택단지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갈 수 있냐? 전원. 그래 한 명이라도 받는다면 무산되겠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주택자를 만들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앞으로 가셔서 470페이지 사업 주체 해가지고 2번. 주택조합이 나올 거리요. 찾나요? 476페이지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이 꼭 한 개 나오는데 이 주택조합은 종류가 몇 개 있는가? 세 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있다. 꼭 아십시오. 특히 이 지역주택조합은 바로 아홉 가지 지역을 편제해 놓고 있어요. 그걸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놨는데 그걸 좀 받으세요. 서울, 인천, 경기도 하나죠. 대전, 세종, 충남 하나죠. 충북 별도 지역.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하나 지역, 대구, 경부 하나 지역, 강원도 별도 지역, 그렇죠? 제주 특별자치도 별도 지역, 그 다음에 그 강주 전남 하나 지역, 전북 별도 지역 이거 딱 받으십시오. 그래서 총 몇 가지로 편제해 놓고 있냐? 아홉 가지. 이걸 좀 짝짓게 해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 주택자분 공동특 소자가 그때 줄 거야. 공동특 소자가 리모델링 하에서 살판 조합이다 이거.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 그거 하나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야 돼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478페이지 나올 겁니다. 478페이지 보면
이제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 나가는 절차상 사업주가 나오는데 사업주체 중 여러 가지 나오는데 통과해도 되고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보면 483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483페이지 주택조합이 나와있죠. 이 주택조합은 꼭 함정을 출제해야 되니까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것도 지역주택조합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지역주택조합 알겠죠?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역주택조합. 그래. 이게 올해 꼭 함정 시험에 나오기로 또 약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역주택조합은 나오기만 하면 눈을 번뜩 뜨고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주택조합에서 종류는 아까 보았으니까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 484페이지 484페이지 크게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요. 이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어떻게 하냐. 설립할 때 이거 다 받아요. 뭐 받는다고요? 설립, 인가 받습니다. 이때 인가권이 누구냐. 그 주택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지역을 관하고는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구청장, 제주면 특별자치도의사, 세종은 특별자치장. 이네들 다섯 명 나올 때만 다 쓰지 않고요. 약조로 시장, 군수, 구청이라 해요. 주택법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봅시다. 이 지역 주택조합은 무조건 만들려면 설립인가 받아야 돼.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무조건 설립인가 받아야 돼. 그런데 직장 주택조합은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뭐? 설립신고. 이게 중요해. 무슨 조합이 그렇다고? 무슨? 그래, 그래. 직장만. 그러면 직장, 주택조합 봐보세요. 직장,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게 해서 이때 주택은, 들어봐요. 주택을 마련해서 설립한다 할 때 그 주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다. 그때는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된다고? 설립. 근데 바로 그냥 국민택을 단체로 직장인들이 국민택을 단체로 공급받고 싶어. 이렇게. 국민택을 공급받고자 한다. 그때는 이것만 하면 돼. 설립신고하면 돼요. 이게 중요해. 거기 나옵니다. 자, 설립인가 해가지고 보고 계신가요? 그때 설립인가권자는 다섯 명이 있다. 그네들 앞으로 시장에서 구청을 한다. 그네한테 설립인가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직장 주택조합은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설립인가 받을 필요 없다. 오른쪽 넘어오면 가로 4번에 이제 금방 설명이 나옵니다. 설립신고 찾았나요? 자, 거기 보면 궁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때 체크 직장 떠남이 그랬던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찾았죠. 오른쪽에 넘어왔는데 가로 4번 1번 자 그게 중요해. 나머지 그 다음에 왼쪽 봐봐요. 다시 왼쪽으로 가셔서 왼쪽 아직 안 넘어왔어요.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 자 이 동그라미 3번 보십시오.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인가 신청서에 있다가 다음 서류를 처음에서 시장수 구청에 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3번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기업 창립청의 회의료 조합장 선출 통해서 조합은 전의 자필로 연면 조합기하 조합은 명부 사업 계획서 8번 해당 주택에서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 거기에 이번에 개정됐어요. 사용 권한 확보 찾았나요? 확보할 때 확보 여기다 확보하고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확보 이렇게 그래 이번에 이 조합설 민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사용권을 얼마 확보하고요? 80%. 오 그래 그래 그 다음에 아예 소유권도 일부 확보해야 돼. 몇 퍼센트 이상
15분 이상 그리하 조합설명과 신청하면 인가 내주겠다라고 요건을 강화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 그거 받으시고 이제 금방 이것은 무슨 조합설명과 신청 낼 때냐 지역하고 직장 리모델링 달라요. 리모델링 아니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조합 목적을 달성해서 끝냈어. 그래서 조합지대 만들고 분양하고 끝났다. 그러면 해산하거든. 3번 봐봐. 오른쪽에. 3번. 해산인가를 낼 때는 뭘 처음 봤냐? 우리 다 정산해서 끝냈습니다라는 정산서가 들어야 돼. 정산서. 뭐가 들어야 한다고? 그래. 정산서는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 내는 겁니까? 해산할 때 합니까? 오, 그걸 구분하면 돼요. 다시 왼쪽 봐봐요. 왼쪽에 설립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조금 전에 했던 건데 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할 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할 때 주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주자 앞에다가 지역 직장 써봐요. 지역 직장. 오른쪽에 왼쪽에 설립 요건에서 설명하면서 토지의 사용 권호 확보 옆에 있죠. 그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할 때 주차 앞에다가 지역하고 직장 두 가지예요.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거기다 똑같이 써놔요. 확보하고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 이렇게 이게 추가됐어요. 그렇지. 동시. 사용권은 더 확보해야 되고 15% 이상의 소유권도 확보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조합원을 모집한다. 조합을 모집할 때는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모집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투자자들이 결산하니까 조합 모집할 일 없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취한 주택조합 할 때 주자 앞에다 또 써봐. 지역, 직장.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조합설비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여야 된다. 어떤 자를 조합원을 모집하느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모집해야 됩니다. 주택건설 예정세대가 1000세대다 그러면 몇 명 모집해야 되냐? 500명. 그런데 만약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30세대다 그러면 그것은 50% 15명이죠? 그거 안 돼. 2번 봐봐. 최소가 20명이야 돼. 최소가 몇 명이 된다고? 20명. 이걸 꼭 봐두세요. 박스 안에. 그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계산할 때 그 안에 분양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나왔죠. 제외돼. 그래.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계산할 때 임대주택 건설 공방 세대수는 빼고 분양을 하게 될 세대수 계산해서 그 1000세대다 그러면 1000세대의 50% 이상인 500명 이상을 조합을 모집해야 돼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제 바로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486페이지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을 보면은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자식이 상속을 받아서 넘어받았다 그러면 그 자식은 조합원 자격권과 무관하게 무조건 조합원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지역, 주택자의 조합원 자격권 있죠? 기억하고 니은. 기억, 니은. 주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민도 85평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지역민이 세대주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니은 오늘 지역주택자 결성하고자 인가 신청한다면 그날 기준에서 소급해서 몇 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던 사람이냐? 6개월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지역주택자 다른 직장주택자의 조합으로 가입돼 있지 않아야 돼요. 알겠죠? 그것 좀 생각해 두시고 이번에 직장 주택자분도 무주택자인 직장인도 들어갈 수 있지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이 중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주택자로 계산할 때는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지 유주택자는 절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자부 설립인가에서 오른쪽에 설립인가 요건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자부를 결산하고자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는 결의증명서를 내야 돼요. 뭘 내야 한다고요? 결의증명서. 그 요건이 우리 리모델링 결의했습니다라고 서류가 들어가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가는데 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되냐? 3분의, 각 3분의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역시 각 가반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동만 리모델링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3분의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하고 아까 543페이지에서 보았던 것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543페이지에서는 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게 한 요건에서 거기는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어가지고 우리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려니까 허가 좀 내세요 라고 할 때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기 한 요건이, 알겠죠? 조합을 만들기 한 요건이, 이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야 리모델링 주택자 설계가 내준데, 그 중에 박스 안에 두 가지만 봐요. 박스 안에 두 가지가 뭐냐? 대수선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되냐? 10년. 증축은 몇 년 지나느냐? 15년.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으면 15년 이상 20 미만의 연수가 차야 된다. 이거 가볍게 받으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가로 4번. 아까 리모델링 결의할 때에 법에서 요구하는 3분의 2 가반수 결의했어. 그리고 인가 신청했던 인가 늦어버렸네. 그러면 조합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반대파 있죠? 그네들은 뭐 당하냐? 매도 청구당한다. 4번. 매도 청구 당합니다.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자원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말입니다. 조합원 모집할 때에 일단 지역 직장 주택자 모집할 때는 관할 시장 소장에 신고하고 모집합니다. 뭐 하고요? 신고하고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공개 모집해가지고요. 지역 직장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모집 신고서가 수리된 다음 구분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데, 공개 모집으로 했건만 그래도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2번.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했다.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탈퇴, 자격 상실 등으로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한다. 그 다음에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려고 한다. 그때는 재모집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리고 선착순방으로 모집할 수 있다고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마지막 줄 봐보세요. 제일 밑에 조합원은 귀하기 전에 따라 탈퇴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탈퇴했다면 그자가 냈던 돈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동의한 자로부터 그 물건인 건축물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를 해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지 않아도 되고 쭉 넘어가셔서 492페이지 통과해도 되고 쭉 넘어가셔서 494페이지 494페이지면 가로 3번이 있을 겁니다. 주택조합의 사업에서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부터 몇 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야 되는가? 2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년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받으시 2년.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꼭 받으셔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취한 주택조합은 지역하고 직장입니다. 그네들은 그 우선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아까 금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신고하고 만들었던 직장 주택조합이 있다면 주택법상 사업체가 건설했던 금택 그네들한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이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께서 시공으로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규칙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거나 지연되어 있어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